UBC 울산방송은 개국 후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자료를 토대로 예전 울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어린이날, 90년대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뉴스, 전병주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단골 행사장이었던 태화강 둔치. 아이들이 한데 모여 마음껏 뛰어놉니다. 소방차를 따라다니다 옷이 흠뻑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날도 더운데 물 내뿜는데 한번 가봤어요. 매일 어린이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어린이날 행사는 규모가 컸습니다. 거리 행진을 하며 음악이 울려 퍼졌고, 현대중공업이 주최하는 사생대회엔 무려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 와서 경치도 좋은 데서 그림을 그리니까 잘 그려지고 과자도 먹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3천 명이 모였고, 울산 대공원 등 유원지엔 가족 단위 행락객들이,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엔 차들이 길게 줄을 지었습니다. 주 6일 근무였던 90년대엔 어린이날이 어른들에게도 특별 휴가였습니다. 요새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애들 잘못 놀아주는데 뭐 이런 날 나와가지고 뭐 공놀이도 하고 이러니까 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네요. 이후 2002년 남구 옥동 일대 울산 대공원이 들어서면서 어린이날 단골 행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랑요 같이 오니까 재밌고요. 외할머니도 와서요. 재밌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진 어린이날 행사. 구슬치기나 줄넘기 대신 VR과 AI 체험, 직업 체험 등이 줄을 이루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출생 등의 여파로 규모도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